나는 매니저 노래 실력도 보고 뽑는다. 황선아 잘 봐.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. 오?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을 흘릴 수. 아니 이 새끼는 맨날 만두팔이 하네. 만두팔이, 어? 매니저팔이. 나 오늘 왜 이렇게 잘 먹지? 이거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? 어? 아 꽃형님 어서오세요. 된장찌개를 좋아해. 된장찌개를 좋아해. 된장찌개를 좋아해. 아 형님 안녕하십니까. 어. 왜 너도 나 조리 돌림하려고? 노래 진짜 너무 잘 들었어. 너도 나 노래 개발린 거 조립하려고 하니? 네. 그러니까 왁스에 화장을 고쪽으로 하셨어야죠 형님. 제가 참 모르겠어요. 매니저도 간제비노. 노래 한 곡 해달라고요? 저 노래 못하는데. 세아보단 잘하죠 당연히. 나와. 대박의 노래를 못해. 시던가요? 어? 그러면 어? 마이크 대. 그러면 제가 새끼 마이크 그러면 제가 홍유다? 야 홍유다 너랑 뒤에 가자. 오케이 오케이? 오케이 너 홍유다 새끼, 이 새끼 날 개무시하네. 야 마이크 세팅해. 예 형님. 예 저 노래하는 세아거든요. 예예 예, 예. 노래 대결 지금 다행이다로 이제 좀 약간 듀엣 갈 거거든요. 예예 예, 야 볼게요. 네, 볼게요. 듀엣 갈 건데 형님이 진짜 객관적으로 판단해 주세요. 일단 볼게요. 야 봅시다. 아니, 예. 일반 시청자들은 이런 말을 하네요. 예 똥과 오줌의 싸움이라고. 코코카카 그대를 만나고 상선이 잘하네. 그대의 머릿결 막 상상이 잘하노. 에이?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.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 팽개 쳐져 있지 않다는 게 라이프야! 그대 나 넘어 그 답을 질 수 있어서 그대의 저린 손을 잡아줄 수 있어서. 야 미러전 가자 그냥. 되지 않는 위로라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다.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실리콘 터진다 살살해라 세아야. 코트 형님이 들어 판단해 주세요. 아, 어떤지. 진지하게 아 진짜 평가해줘요. 진지하게. 진짜 저희는 진짜 진지했습니다. 형님 마이크 킬게요. 제가 들어볼게요. 진짜로. 형님. 진짜 진지하게 해주세요. 아 날프가 니네 이길 것 같아. 어 한번 봅시다. 제발 이건 아니지 한번 보자. 어? 다행이다 정석을 보여주자 날프야. 아, 떨리네. 나는 매니저 노래 실력도 보고 뽑는다. 황선아 잘 봐.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릿결을 만질 수가 있어서. 오? 그대를 안고서 힘이 들면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서 다행이다. 거친 바람 속에도 젖은 지붕 밑에도 홀로 내팽개 젖어 있지 않다는 게 언제나 나의 곁을 지켜주던 그대라는 놀라운 사람 때문이란 걸. 오! 이 정도다 시골새끼야 알겠냐? 코코카카. 아, 야 랄프 노래 잘한다. 노래 한 곡 못 들어봤잖아요. 그래서 노래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주세요, 형님이.
평가해달라고? 평을 해주세요. 평을. 저희가 상선이랑 저랑 어땠는지. 이거 갑자기 매니저들끼리 배틀이 돼버렸는데 그게 아니라 그게 내 그 뭐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? 랄프 선에서 너희 둘은 정리돼. 음색 들었잖아. 아 한 곡 더 해봐. 그럼 18번 곡을 한 번 더 해봐. 18번 곡으로? 정말 죄송한데 저는 이게 18번 곡이었습니다. 아 이게 18번 곡이었어? 18번 곡이었습니다. 아 맨날 네. 노래하려면 이 노래만 부릅니다. 그러면 상선이 너 18번 곡 가자. 이거 매니저 싸움이야. 아 이거 너 이길 수 있지? 아 무조건 이기죠. 이길 수 있지? 랄부 따위는 재선에서 정리가 형님 그러면은 저희 상선이 저희 다이스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이스 준비됐나? 준비됐다! 가라! 가세! 상선 vs 랄프 가자! 바로 매니저 멸망전 가겠습니다. 예. 지면은 둘 다 내 매니저 하루 해. 아, 둘 다 내, 그러니까 너 상선이가 하루 와서, 그러니까 지면은 진 매니저가 이긴 BJ 방에 방송 가가지고 하루 매니저 싹 해주는 거. 내가 너한테 시키면. 제가요? 내가 너한테 시키면, 야, 랄프야! 그럼 네가 상선아! 이렇게 불러. 자, 이준호의 퇴근버스 가겠습니다. 이별 한 지 한 달이 돼 네 생각에 잠 못 이루었어 텅 빈 버스 안에서 흘러나오는 노랫소리에 얼마나 더 좋습니다. 마 이 정도입니다. 좋습니다. 바로 넘겨볼게요. 좀 상상 그래도 뭐 어때? 니는 어때? 느낌이?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냐?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감정이 솔직히, 좋고 떨리는 말. 그리고 나는 솔직히 말해서 내 선에서도 정리 가능할 것 같아. 근데 이제 저는 네가 정리해. 고음으로 조금 승부를 보겠습니다. 약간 저음 페이커 글 많이 나왔어. 그렇죠, 고음 페이커로 가는 거야. 고음 페이커. 하지만 제 성량에 몰라실 아니에요. 이거 겸손하게까지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. 제가 부를 곡은 임재범의 비상입니다. 임재범의 비상.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지. 너무 많은 생각과 비상사태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. 코트 F 안코르님 바라사대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 뒤를 보여줄 거야 하늘로 저 넓게 펼쳐 최목수님 별풍선 야구 딱진 100개 나 있다. 아프리카 쳐보자마자 비빙이네 시오. 코트 형방은 노래를 사랑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에서 평가하는 것보다 저 방에서 투표를 해서 다이수가 잘했나, 상선이가 잘했나, 아니면은 랄부 씨가 잘했나 이렇게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. 아, 네가 크나큰 실수를 했어. 아, 니네 시청자분들이 노래를 모른다고? 아니? 잘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투표 권한은 그냥 너네 방송에다가 내가 맡길게. 너네 시청자분들도 귀가 있으면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거야. 잘 들었어. 잘 들었고 평가는 우리 새한인방 시청자분들께서 양심적으로다가 해주세요. 오 이봐로 상선아. 네. 축하할 준비하자. 알겠지? 네. 아 이건 무조건 이겼죠. 축하할 준비하자.
그러면은 투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 새끼 GTA 부금투네. 개새끼. 코코카카. 야, 형은 상선이 투표한다. 알지? 스윙스 마인드. 축배를 들어라. 축배를 들어라. 오케이. 686분. 하나, 둘, 셋, 고. 형이 오늘 비록 발렸지만 우리 랄프가 또 내 길을 살려줬습니다. 나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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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다. 야, 이 개새끼야. 이 새끼야. 야, 이 개새끼. 이만 하면 되잖아요. 아니, 필라이트는 미리 사는 것 같더라고. 야, 이 개새끼. 아니야. 그 대신에 그래도 먹발라 치킨 좀 사들고 왔어. 아, 진짜. 사실은 치킨 들고 와봐. 치킨 두 마리. 아니, 까짜 치킨.